와. 이거 또 이름이 기가 막히고 작명을 잘해요. 야. 네. 아우,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정말 먹기가 아깝네요. 너무 너무 화려하게 보여서. 예뻐, 오늘은 이제 우리 장호희 씨나 김한선 씨나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아, 기운이 많이 바닥된 것 같아가지고 민구님한테 또 왕비님한테 올리는 마음으로 아, 수라상을 올리는 마음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. 그래서 5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미로 오늘 음식을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드셔보시죠. 네. 네. 와. 아. 아, 성게 미역국이 바다의 향이 확 올라오네요. 그동안 제가 뭘 먹고 살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점점 좋은 일반인잖아요. 그러니까. 벌써 열이 올라오네. 벌써 열이? 노래잖아요. 좋은 걸 먹으니까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. 네, 그러게요. 바로 한 숟가락 먹고 바로 올라오네. 아. 저희 낭만클럽의 장호율 김한선님을 위한 마침풋! 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네, 건가요? 계속? 와, 거의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지? 어. 아,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땠어요?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재밌지 않았어요? 아,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다들 이렇게 편하게 대해 주시니까 맛을 나온 것 같아요. 맛있는 것도 먹고. 네, 재밌었어요. 약간 좀 속된 말로 친구들끼리 야, 우리 노가리 나가다 갈까?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. 네, 노가리가 아니라 느낌이지. 노가리가 아니라 오늘 굴비를 깠어요. 영광 굴비 네. 깠어요. 저 같은 경우도 뭐 MC분들이 그래도 저희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서로 알고 있으니까 얘기도 훨씬 편하고 수월하고 해서 되게 좀 편안했던 것 같고 화려한 또 마무리를 하니까 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네요.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? 먹어도 돼요. 네. 저희 편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만나더라도 또 웃는 얼굴로 또 뵙기를.